우리 몸은 세상에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이미 앉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신갑주 가운데 우리를 숨겨주시고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또 막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루하루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지혜 말씀의 옷으로 입을 얻고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빛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은혜를 주시고 또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언 14장 15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총명한 사람은 자기의 걸음을 살피느니라.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 만만해 하느니라. 화를 속히 내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고 악한 계략을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느니라. 우매한 자는 어리석음을 유업으로 받으나 총명한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쓰느니라. 악한 자는 선한 자 앞에 엎드리고 악인은 의인의 대문에 엎드러지느니라.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느니라.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자, 이렇게 성령께서 이 솔로몬을 초창기에 그의 처음 시작할 때 지혜를 주셔서 이런 말씀들을 한절 한절 독립적으로 말이죠. 이게 보면은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 말씀들을 다 해석하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짧은 몇절 가운데 있는 보화를 우리가 오늘도 캐야 되겠습니다.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 과학이나 종교나 교육이 그들에게 유치원 때부터 쏟아부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쓰레기 같은 것들 중에 거의 대부분을 다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만은 사람들이 학교 가서 선생들이 얘기하는 건다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왜 그렇습니까? 세상신이 결국은 연막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왜 세상에 학교에서는 다 듣고 다 믿습니까? 그걸 믿고 자기들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만 졸업장을 받고 졸업장을 받아야만 또 취직을 하고 또 명예를 얻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세상신에게 속은 거죠. 그런데 총명한 사람은 보지 않고서도 압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혹시 좀 좋은 얘기를 해도 성경과 비교해서 하나의 말씀이 아니면은 결국은 거부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총명한 자, 성령을 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빛이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8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율법과 증거에게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는 사람은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죠. 또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결국 그 총명한 사람,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이걸 받은 사람은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다 보인단 말이죠. 왜 노인들이 되면은 잘안 보입니까? 눈에 빛이 없어 그래요. 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잘안 보는 거예요. 태양빛 그대로 다 환해요. 근데 눈에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에 말씀에 빛이 없는 사람은 세상 걸잘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매한 사람 가운데서도 속이는 자가 있고 속는 자가 있어요.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하지요. 그래서 그들을 젖먹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처음 믿은 사람 젖먹이라고 그러죠. 잘 속죠. 마찬가지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오래된 사람한테 속아요. 속습니다. 그래가지고 망하는 걸 많이 볼수 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보면 그룹 회사 크니까 하청 회사에 막 그냥 그 오더를 주잖아요. 막 수출이 잘될때 그러면 신이 나가지고요. 그냥 공장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 그 재벌 회사에서 공장을 빨리 지라고 그런다고요. 지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오더가 없으면 안 줘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집어먹는 거예요, 그냥. 그거 집어먹는 거예요. 이게 속고 속이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도 속고 속아요. 이렇게 돈 받을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앞으로 그냥 세일즈만 많이 올리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뱅크럽 당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빛을 비치지 않으면은 속아 나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인들, 소위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뭐잘될 것이다 하고 막 그냥 떠들고 뭐 붙여놓고 하면 된다 이렇게 붙여놓고 아침마다 그냥 암송을 하고 떠들어도 절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이게 교회까지 들어왔잖아요. 하면 된다 이런 말이 세상에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 했지만 그 사람은 건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걸 교회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또 교회에서 또 그런 사람들을 회사에 큰 회사에서 그런 사람 그런 목사들을 초청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 저 수정교회 목사를 제가 있던 회사에서 초청해가지고요. 직원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해서 사업에 성공하려고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속고 속입니다. 그러나 총명한 사람들은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지고 말씀을 결국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뭐죠? 항상 빛이 마음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게 바로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 옛날 이브는 말이죠. 이브 할머니는 거짓말하는 마귀, 의심을 주잖아요. 의심을 주는데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다 믿어버렸죠. 근데 여호사밧왕은 아합왕과 함께 싸우러 올라갈까 하는 이런 얘기를 놓고 이제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여호사밧은 그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것인지 알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거짓말과 진리가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진리를 약간 각색을 하면은, 그러면 결국 거짓말이 되는 거죠.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간단해요. 세상 사람도 뭔가 믿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뭔가 믿고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은 이후에, 또는 주님이 오실 때,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천적으로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결국 이 지상에서 앞으로도 잘될 것이다. 기뻐해야 된다. 아자, 아자 그러면서 막 그냥 스스로를 막 그냥 그런 데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다 나중에 망하면은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이나 문명이나 여러 가지 물질적인 진보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어리석다고 그러죠. 어리석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 자기들이 어리석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사람으로 존귀하지만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시편 49편에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믿음,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주 고지식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뭔가 좀 광신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그거는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지, 그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속일 때면 그냥 속이나요? 그럴듯하게 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고지식하다고 놀리죠.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뭐 진화론이라든가 세상에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 교육에서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생각지도 않고 그냥 꿀꺽하고 삼켜버리고 그냥 그걸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자, 16절에 보니까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난다.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심이 생기면 말이죠. 그냥 그것을 알고 거기서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만만해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만만해 한다. 자신을 믿는 거죠. 악에서 떠나지 않고 악에서 머무르는 거죠. 그냥 머무르다 보면은 그 악에 취해 가지고 자신만만하면서 이거 괜찮을 거야. 스스로 자위하는데 속은 불안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육신, 자기 마음에 신뢰를 두지 않는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다음에 돈에도 신뢰를 두지 않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할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건 좋다. 그러나 화약을 젖지 않게 보관하라. 이게 뭡니까? 미국 이런 나라가 In God We Trust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핵무기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버티고 있죠. 하나님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군림한 게 아니라 말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무기를 더 비축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나라는 무기를 못 만들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In God We Trust 미국이 그런가? 미국은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믿지는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해 한다.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재물이나 가지고 있는 무기나 이런 걸 믿기 때문에 자신만만해 하는 거죠. 17절 보니까 화를 속히 내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고 악한 계략을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옛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진리가 많아요. 화를 낼때 사람은 잠깐 동안 정신 이상이 된 거다. 그거 맞아요. 화를 벌컥 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신 이상이에요, 이게. 그러나 정신이 아주 온전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또박또박 얘기합니다.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도 화안 내요. 또박또박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거 잘하죠. 그냥 하나 얘기합니다. 뭐 잘못해도 한국 사람 같은 그냥 소리 지르고 매를 대는데 미국 사람들은 어린아 얘기를 합니다. 너 이래서 되겠니?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않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참 대부분 정신 이상한 사람이 많아. 그냥 화를 내는 거야. 벌컥 내는 거야, 그냥.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애를 때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화를 속히 내는 게 얼마나 이것이 우매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를 낼 때는 낼수 있어요. 영적으로. 예수님 때 화를 냈죠.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냈죠. 침례인들한테 화를 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대들아 그랬죠. 누가 너희가 앞으로 올 진노로부터 피하라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수 있다. 우리가 돌 같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그거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까닭 없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까닭 없이 형제에게 노를 봐 화를 내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까닭 없이란 말을 뺐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막 분을 내면 다 지옥 간다 그래. 이 성경을 그렇게 뜯어고쳐 놨단 말이야. 자, 그래서 4번째 보니까 악한 계략을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어리석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 분을 내는 사람은 결국은 악한 계략을 갖게 돼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피합니다. 피합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얘기죠. 그게 화를 내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죠. 언제 또 화를 낼까?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죠. 자, 18절 보세요. 우매한 자는 어리석음으로 유혹을 받으나 총명한 자는 지식으로 연륜을 받느니라. 이게 결국은 말이죠. 이 솔로몬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유업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계시됐잖아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 말입니다. 또 땅에서 통치하는 유업 말입니다. 면류관, 면류관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한 거예요. 다른 사도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매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또볼 수도 없죠.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러나 총명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식으로 면류관을 쓴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 내가 이 땅에서 면류관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을 몸까지도 면류관을 위해서 올인한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돈몇푼 때문에 온 인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아주 올인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말이죠. 또 무슨 발명품을 만든 사람들 있죠? 몇십 년 동안 거진으로 타면서 큰 열심히 다 바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요. 올인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이 썩을 것도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어떻게 우리가 건덩건성 그냥 살면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일생을 다 바쳐야 돼. 저는 37살 때 주님을 만나고 참 주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지난날 너무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그렇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나와 함께 일하자. 그래서 40에 제가 이제 부름 받아가지고 정말 지나간 날이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옆에 좌우 보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없어요. 지나간 세월은 돌아올 수 없잖아요. 남은 세월 또 지나가면 없어버려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매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막 함부로 살다가 병도 걸리고요. 여러 가지 또 저주 가운데 거하고 이런 그러한 그 어리석음으로 유혹을 받지만은 총명한 사람은 지식으로 면류관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것은 우리에게 예비된 면류관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왕이 되는 게 아무나 됩니까? 통치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식으로 면류관을 받는 것을 얼마나 아는지 면류관 얘기하면 그냥 너나 받으라 뭐난 필요 없다. 그게 무슨 뭐 정말 어떤 그 영적으로 그냥 비유로 생각한단 말이야. 비유로 생각해요. 그뭐 그냥 면류관을 쓰고 하늘에서 맨날 찬송만 하는 줄 알아요. 면류관이라는 건 왕이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장로들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 찬송할 때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이거는 우리가 쓰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면류관을 주십니까? 면류관을 벗어던지면서 지금도 찬송하고 있다고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19절 보니까 악한 자는 선한 자 앞에 엎드린다. 옛날에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요.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있으니까 막 발로 먼지를 막 그냥 차면서 야 너는 정말 막 저주했어요. 다윗을 저주했어요. 얼마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아 저거 그냥 우리가 죽일까? 저를 잡아가지고 죽일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다윗이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 거야.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게 왕이 되기 전에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겸손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면류관을 받기 원한다면 이 땅에서 모든 모욕도 다 봐야 돼요. 다윗, 저 바울처럼 모욕, 뭐 약한, 궁핍, 박해, 공경 이거를 다 치러야 돼요. 모욕이라는 거는 뭐죠? 내가 그렇게 안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어?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거. 이건 모욕이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싸워서 뭐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 낮추려고 그러는구나. 앞으로 더 큰일을 맡기려고 지금 낮추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못 참고 그냥 막 억울해 죽겠다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멀은 거예요. 아주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기뻐한다고 그랬죠?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됐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다윗이 그 죽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솔로몬 보고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시므이가 잘못해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또 잘못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했다고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 보세요. 그렇게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종으로 팔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와요. 성경들을 믿는 교회죠, 오늘날. 자, 우리 한번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3장. 빌라도교회 천사에게 편지할 때그 구절 보면 3장 9절 보면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키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칭 유대인 얼마나 많습니까? 이 대표적으로 자칭 유대인이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을 죽였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엎드려야 된다. 내가 그들을 사탄에 속한 회당으로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됐죠. 니케 종교 이후에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사탄의 참 회당으로 이미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종교를 통합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 큰 바벨론이 될 거죠. 적그리스도 붉은 짐승에 타겠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말을 봐야 된다. 그러므로 악인은 의인의 대문에 엎드리느니라. 악한 자도 선한 자 앞에 엎드리고 악인은 의인의 대문에 엎드린다. 이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다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 마지막 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20절 보니까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느니라.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하고 사귀려고 그러지 않죠. 별로 이득이 없잖아요. 부자들하고 좀 사귀면은 어떤 재정적인 도움이 있을 줄 알고 그래서 그냥 부자 한번 만나면은 끝까지 따라가서 자꾸 교제하려고 그러고 그분이 뭐그 사람들이 만드는 모임에 꼭 가서 얼굴 보이고 눈도장 찍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게 바로 세상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친구가 많죠. 근데 그게 친구인지 아닌지 몰라요. 친구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자들은 진짜 자기 친구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부자가 가난해져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가죠. 탕자가 자기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했던 친구들이 많았지만 다 탕진하고 나니까 친구들은 다 떠나고 돼지울간에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살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매한 사람이죠. 우매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여러분 거지 나사로 보세요.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사실은 부자였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갔기 때문에. 참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사단은 옛날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야, 저 돌멩이 가지고 한번 빵을 만들어 보라고 그래요. 제가 했더니 회사에 높은 분이 뭐라는가 하면 나는 길에 굴러가는 돌멩이만 봐도 돈으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역시 사업에 그 재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한번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죠. 지금 정초만 되면은 한국의 저 빌딩 고층 빌딩 꼭대기에 별일이 다 일어나요. 다 돼지 대가리에 갖다 놓고 말이죠. 회장 이하 모든 중역들 모든 사람들 전부 모여가지고 전부 절합니다. 거기다가 한번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하고 지금 뭐 굉장하다고 그러고 삼성 같은데 지금 뭐 난리가 나고 그러지만 말이죠. 그들이 지금 경배했기 때문에 잠깐 동안 누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거든요. 지금도 내게 한번 경배하면 내가 온 천을 내게 주겠다. 여기 속은 거예요. 아, 미국도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어요. 미국에 여러분 보세요. 사이킥이란 게 얼마나 많아요. 손금 보는데 이상한 사슈라는 데가 지금 뭐 길에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 이상으로 있잖아요, 지금. 손딱 그려놓고 말이죠. 이걸 볼때 지금 결국은 이브의 자손들이 지금도 속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속이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도 속여가지고 그냥 한번 경고했다가 돈을 왕창 벌었다가 나중에 망해가지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기도원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다 우글우글거려요. 기도원 가면 그런 사람들로 우글우글거려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마귀에 속아서 아휴 내가 있을 때 성경 헌금 좀 많이 낼걸 그거 소용없는 얘기죠.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없을 때부터 일을 하죠. 뭐 주시면 한다는 사람은 죽어도 못합니다. 절대 그냥 부자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게 부자예요. 진짜 부자는 뭐죠?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부자죠. 욥도 보세요.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여러분? 일안 하고서도 뭐 그냥 먹고 살았잖아요. 짐승떼가 수천 마리씩 있었잖아요. 뭐 양떼, 소떼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 친구들이 부러워했겠죠. 그러나 욥이 다 없어져 버리고 아들, 딸다 죽고 자기 몸도 그냥 욕창이 나가지고 그냥 기아장으로 이렇게 질그릇을 막 긁고 있을 때그새 친구가 왔잖아요. 위로하러 왔잖아요. 체면상 왔겠죠. 얻어먹은 게 많으니까. 보다 보니까 에이 이거 별 볼일 없구나. 그럼 함부로 막 비판을 하고 책망을 하고 막 그랬죠.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났죠. 하나님 보낸 사람이 그 사람이. 욥기는 엘리후가 썼죠. 성경을 보게 되면. 막 친구들을 책망했죠. 나중에 끝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친구들을 책망했죠. 회개하라고 그랬죠. 욥이 기도할 때, 욥이 기도함으로 그들이 풀려났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친구가 누군지, 진짜 친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 친구다. 친구가 친구로 해서 목숨을 버리면 더큰 사랑이 없다. 우리 주님만을 친구로 삼고 있다 보면 주님만을 친구로 삼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잘 사귀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육신적인 사람하고 사귀면 안 돼요.
영적인 사람끼리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같이 섞여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행복하니라.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아까 얘기한 나사로 멸시받았지만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부유하게 되었고 높임을 받았죠. 소경 바디메오 눈이 머니까 가난하게 되죠. 여러분 눈만 멀면 거지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은 눈 멀어도 이 정부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렇죠. 보통 나라에서 눈만 멀면 이건 거지가 되는 거죠. 바디메오는 거지였죠. 눈도 멀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가지고 즉각적으로 눈을 띄었죠. 의사가 어떤 의사도 할 수가 없죠.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친구 누굽니까? 그 사울의 아들 있잖아요. 네? 사울의 아들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모든 집안은 다 죽여야 되거든요. 자기 아버지는 죽었어요. 네? 그런데 결국 이 이 무비보셋을 피신하려다 떨어뜨려가지고 쩔뚝발이게 됐어요. 다리를 절었어요. 이것을 알고 다윗이 그를 왕궁에 데려가지고 같이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 친구에게 그 무비보셋 아버지 한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비를 베풀어줘야 된다.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행복하니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사람들이 가난하게 됐는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잘 알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자들 야고보가 그랬죠. 부자들에게 마지막 때 재물을 쌓는 부자들에게 경고를 했죠.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세대가 양극화가 된 세대 아닙니까? 부익부 빈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이 교회에 너무 가난해서 교회를 못 오게 하고 너무 부유해서 교회를 못 오게 하고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고 우리가 진짜 친구인 주님만을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친구로 돼서 서로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살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지혜들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는 때입니다. 우리 성도를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의 빛을 마음 안에 가득히 채워서 잠자는 자들부터 깨어나서 빛을 받아서 빛 가운데 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밝히며 아버지 잘못된 세상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아버지 의심이 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면류관을 준비하는데 온 삶을 다 아버지 하나님 바치게 도와주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도 이것을 위하여 하게 해주시옵시고 쉬는 것도 이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이것을 위하여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지식 안에서 아버지 행하게 도와주시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 안에서 행할 때이 모든 것이 나중에 면류관으로 변하는 축복 있게 하시고 한 사람도 면류관을 준비했다가 빼앗기는 사람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